안녕하세요. 샐러리는 향이 강해 호불호가 강한 식재료인데요. 이렇게 만들면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샐러리 요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샐러리를 어슷 썰어주세요. 0.2cm 두께로 얇게 썰면 됩니다. 잎도 모두 사용하세요. 잎부분은 1.5cm에서 2cm 간격으로 썰면 지저분하지 않게 요리할 수 있어요. 양파를 0.5cm 두께로 썰어주세요. 양파는 겹친 부분을 떼어 준비합니다. 파를 어슷 썰어주세요. 돼지고기는 핏물 닦아냅니다. 불고기용 돼지고기 준비하면 되는데 저는 뒷다리살로 사용했어요. 돼지고기를 손으로 너무 크지 않게 뜯어줍니다. 칼로 써는 것보다 식감 좋고 맛이 좋아요. 돼지고기에 다진 마늘 2큰술, 생강청 3분의 1큰술, 흑설탕 2큰술, 미림 3큰술 넣고 버무립니다. 10분 놓아두세요. 10분 후 센 불로 볶습니다. 팬이 달궈지고 지글지글 소리 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3분 볶아주세요. 가장 센 불로 볶으면 됩니다. 고기를 한쪽으로 모으고 빈 곳에 물 3큰술, 진간장 5큰술, 물엿 1큰술, 된장 1큰술 넣고 된장을 풀어줍니다. 팬을 기울이고 양념을 끓이세요. 양념이 끓으면 돼지고기와 함께 1분 30초 볶아주세요. 물이 많은 것 같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돼지고기 퍽퍽함을 잡아줘서 촉촉하고 부드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 양파, 샐러리 넣고 1분 볶습니다. 파 넣고 1분 볶아주세요. 맛보고 입에 맞게 진간장으로 간 맞춥니다. 불 끄고 참기름 1큰술, 후추 2꼬집 섞으면 오늘 요리 끝! 샐러리 돼지불고기 레시피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